테이핑이 안 돼가지고 손에 힘이 안 들어와. 나도 이번에 손에 힘이 안 들어가지고 뭐였지? 오버워치 발로란트 막 에이펙스 3개를 한 날이 있거든? 어. 그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손목이 너무 아픈 거야. 다행히 약 먹고 바로 나. 손목 진짜 한번 가면 계속 가, 성윤아. 지켜. 난 괜찮아. 맞아, 성윤아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초훈 유튜브. 그래서 총님. 네, 성윤님. 픽셀 모임은 도대체 언제 나오실 거예요? 야, 연말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아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총님 늘 나오신다 나오신다 하고 안 오시잖아요. 이번엔 꼭 오시나요? 눈꽃이 당신 뭘 알아? 당신 뭘 알아? 당신은 뭘 알아? 진짜 오실 거예요? 아, 그럼요. 참 놀랍게도 초청을 받았는데 픽셀이 아니라서 못 갔다는 사실. 아니네, 나 그 카톡에도 썼어. 연말에는 꼭 갈게라고. 진짜임. 연말 근데 또 모일까? 이제 슬슬 사람들 안 모일 것 같은데 느낌이. 이번에 더 줄었어? 연말에 뭔가 일이 있어서 다 같이 보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어 갖고. 참참이랑 일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니면 그 전에 있었어. 한번 봐도 감. 성윤이랑 알고 지낸 지는 오랜데 보는 거 처음이네 그러면 이번에. 맞아.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지. 중1 때였나 중2 때였으니까. 14년? 15년? 그렇게 오래 알았다고? 14년, 15년을? 어. 제가 원래 방송을 시작을 맨 처음에 개인 방송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고정 멤버 시작을 했어가지고. 있었어? 응. 마인크래프트 듣는 분. 나도 근데 그 사람 콘텐츠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총론을 알게 됐지. 맞지. 와, 그게 15년 된 거야? 엄청 오래됐네. 알고 지낸 거는 거의 한 15년인데 이제 중간에 텀이 길지. 맞지 맞지. 왜냐면 이제 군대 가고 공부하고 인터넷 방송 잠깐 떠났을 때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김뿡으로 돌아온. 네, 진짜 뿡이를 어떻게 알아봤냐면 그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때 알아봤어요, 동건이 제가. 그래서 뿡이가 내가 아는 뿡이 맞나? 이랬는데 이제 춘향이랑 자기가 둘이서 아, 언니가 아는 뿡이 맞아 이래가지고 진짜? 이러고 그때 알았어. 그때 마크하고 떠드는 가끔 하고. 그때 친구들 아직도 다 연락해. 건너 건너 다 알아. 어디서 뭐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알지. 궁금하진 않아. 이유가 있겠지. 그냥 각자 인생 바쁜 거지 뭐. 그래. 성은이 다음에 감동의 재회 첫 재회니까. 첫 재회? 첫 재회 좀 말이 이상한데. 감동의 첫 만남. 첫 만남. 첫 만남이니까 뜨겁게 포옹 한번 해줘야겠다. 그럼요 그럼요. 에? 둘이 포옹한다고요? 왜 거기에만 포옹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옹 좀 할 수 있는 거 아님? 아 그래? 아 되게 헐리우드 마인드구나. 아니 뭐 포옹하면서 볼 뽀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반갑네 자신했어 약간 이 정도인데 포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성윤아 반갑다 이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물어본 거야. 둘이 포옹한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눈꽃님도 만나면 감동의 포옹 한번 해드릴게요. 되게 보수적이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되게 유교적이시네. 그러니까. 저 되게 유교사상 뛰어나서 악수도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악수하면서 포옹까지 가야겠다. 눈꽃님한테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악수하면서 포옹까지. 바로. 저 되게 유교 보이라서 어? 이 사람 나한테 고백하는 건가? 프리퍼진가? 바로 벌칙. 식장을. 식장을. 나는 웬만한 사람 다 만나면 반갑다 하고 한 번씩 오랜만에 보면 포옹하는 것 같은데. 난 남자랑은 포옹하는 건 상관없는데 동성이랑은 이제 논란될 게 없고 포옹하고 막 몸을 막 이렇게 어? 아이고 반가워 이렇게 이런 것들 어? 반갑고! 야 재밌는 이런 건데 뭐 뭐 이게 껴안고서 불대기 부비적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그런 거 아니잖아. 아, 뭐야? 근데 예은이는 어떻게 왔어? 뭐야? 뭐가? 여기서 얘는, 모이는 거 아니야? 넌 뭐야 예은? 여기서 모이는 거 아니야? 나 이게 웃긴데. 나 예은이나 얘기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달려왔어? 어? 뭐야? 너 내 얘기했어? 어. 뒷담 껐어? 아니야 만나면 반갑다고 포옹한다고. 씨발 깔 수도 있지 성윤인데. 나 양예은아 뒷담 왜 까 내가. 응? 아, 안 되겠다. 나 이춘향이 언니! 이러고 계속 나랑 발로란트 일부러 안 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나 8시 일정 파기야. 와우! 무슨 일정이었어? 개인 나만 조선시대구나. 개인 일정이었어. 근데 총님. 예. 뭐야 저 카멘 하드랑 애기들랑 카멘 하드랑 애기들랑 같이 가달라고? 네, 한 번만 가자. 어, 그래. 저 사관문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내가 본캐로 가줄게 그러면. 너 이거 아무나 안 해주는 거야, 성훈아. 감사해야 한다. 아닌데? 아무나 해주는 건데? 오케이. 아닌데? 조홍님 공파 떠다니는데? 그럼 나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욕 나왔어. 방금 욕 진짜 욕 저 추락할게요. 진짜 제 저 씨 헬로 하이 저녁 혹시 약속하게 했나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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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귀가 아파요. 어? 근데 강진님 맛베리 총님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소원님 잘하시지.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오늘 올맵데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올맵데이 아닐걸? 어? 강진님 오면 올맵데이 고정이던데? 진짜? 근데 올맵데이가 뭐야? 올맵하는 모든 좋아. 맵을 다 하는 거야. 강진아 올맵 아니에요. 미안한데 나 그거 무조건 해야 돼. 예은아 올맵데이 어? 온 거 축하해. 한 번은 경험해봐야 돼 예은아 너도. 아, 너 궁금해가지고 준비했어. 내가 궁금해서? 내 탓이네? 내 탓이야. 미안하다 다들. 강진아 감동이야. 네? 치즈 치즈 픽셀 네트워크 넣어줬구나. 어? 그거 넣을 수 있어? 이번에 생겼어. 네, 넣을 수 있더라. 아, 나 넣어야겠다. 몰랐어. 그래네 강진님 왔으니까 선숙이도 올메떼야로 오겠네. 연차 쓰고 하거든. 강진님 엿 먹이려고. 맞아. 오늘 삼식 있어? 아 진짜 왔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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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삼식이 하는 거였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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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강진 누나가 하고 싶다고 부른 내전이라고. 와우 리얼이요? 리얼이? 그래서 나한테 언역시 오면 올메떼 가능해요 라고. 아 가능하지 가능하지. 아 잠깐만요 전문님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니 이건 날짜예요. 저도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총언니 8시 일정 있는 거지? 취소했대. 취소했어? 이춘향 이춘향 때문에 이춘향이랑 하려고. 아니 근데 왜 그걸 비밀로 우리한테 안 말해줬어? 우리 사랑 계속 구했는데? 어 그래? 이춘향이가 일정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나 8시 일정 뺄게 대준양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나 끝이다. 남의 일정을 없앨 수 있다. 근데 뽕아 겪어봤잖아. 아 근데 준양이가 처음부터 나 손목 아플 때부터 계속 하자고 했는데 내가 못했고 이번엔 해야겠다 싶었지. 난 준양이 우리 끝이지. 한 명이 난 초원장 한 10번 보내면 한 번쯤 해줘. 아아 누군지 알겠다. 한 거임? 난 기문이 없어. 그건 왜 나를 이용을 해? 사실 돌아봤네. 근데 총님이랑 듀오했는데 농부님 저희 둘이 듀오했을 때는 자연승 했잖아요. 어 맞네? 그때 성윤이가 오니까 그러면 나 이걸 총언니 다 하려고 했네. 어? 근데 오늘 성윤이랑 3인 출연 하니까 연패를 어 나 뽑지 마 개새끼야. 어? 같이 보러 보자고.